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정향각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정향각을 배우실 때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향각 스타일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러한 스노보드, 대한민국 스노보드 씬에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향각을 선호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고 그렇게 많이 붕어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향각을 처음 입문할 때 정향각 하기 위해서 보드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향각 보드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 많은 커뮤니티나 주위 분들, 프로분들이라든지 강사님들 아니면 커뮤니티에 문의하면 정향각의 좋은 브랜드와 모델들을 많이 추천을 받곤 합니다. 햄머, 세미햄머 보드들을 많이 추천을 받는데 그런 보드들이 말 그대로 정향각을 타기 위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보드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보자면 아직 스노보딩이 익숙하지 않고 정향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긴 보드 사이즈와 단단한 데크, 그리고 긴 엣지와 스탠스 자세 때문에 못 모르고 바로 그러한 고가의 햄머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러한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햄머보드를 정향각에 인지도 있는 모델들이 물론 가장 적합하고 좋은 보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처음부터 스노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길고 단단하고 유예지가 긴 그리고 가격대도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스노보드를 처음에 접하시면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드가 너무 어렵고 프리스타일 타다 본인들 탔던 프리스타일보다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딱딱하니까 힘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되파는 과정 그 햄머보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되팔거나든지 아니면 스노보딩의 흥미를 잃는 경우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처음에 인지도 있는 상당히 고가의 햄머보드를 구입해서 정향각을 타시기에 그러한 단점들을, 그러한 리스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정향각 입문 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향각을 입문하는 초보자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패턴으로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이지만, 스노보드 초보이지만 정향각 앞으로 탈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햄머보드로 진입을 한다. 경우 그리고 또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좋은 대안은 아까 고가의 딱딱한 그리고 긴 UHG가 긴 보드 햄머보드를 구입했을 때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감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프리스타일의 일명 땅콩보드라고 하죠.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라이딩과 카빙에 좀 적합하게 최적화되어 설계되어 있는 그런 디렉셔널 라이딩 카빙 보드를 선택을 한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제 햄머보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물론 정향각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드를 구입하실 때 햄머보드의 상급 햄머보드의 좋은 브랜드 있고 인지도 있는 상급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향각이 지금 입문이다, 처음이다, 그리고 스노보딩 자체도 아직은 초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햄머보드를 가더라도 처음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햄머보드로 진입하지 마시고 세미햄머보드, 즉 일반 프리스타일 보드에서 라이딩 카빙 보드 스타일의 라이딩 카빙 스타일의 보드와 햄머보드의 중간적인 형태의 세미햄머보드. 일반적인 햄머보드의 UHG보다는 살짝 짧고, 프리스타일의 라이딩용 카빙 보드보다는 UHG가 살짝 길고, 햄머보드보다는 햄머보드 플렉스가 10이라면, 그거보다 살짝 소프트한 8, 9 정도의, 프리스타일로 따지면 90 정도. 그리고 햄머보드로 따지면은 햄머보드의 10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8 정도. 그러한 세미햄머 보드를 정향각 입문용으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세미햄머의 신상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2월 상품이 있다면, 세미햄머의 2월 상품이 있다면, 역시 2월 상품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절약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2월 상품의 세미햄머로 정향각을 입문하시는 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베스트 정형외과 입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해머보드로 입문하실 때는 샘미 해머보드로 플렉스가 한 8, 9 정도의 일반 해머보드보다 플렉스가 조금 낮은 그리고 길이도 살짝 짧은 그러한 샘미 해머보드 그리고 2열 상품이 아직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다면 2열 상품의 샘미 해머로 추천해드리는 방법 첫 번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초보자분들이 정형외과로 입문했을 때 구입하시기 가장 좋은 보드들은 프리스타일 즉 일명 땅콩 보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중화된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프리스타일 보드에는 뭐 지빙에 적합한 파크에 적합한 올라운드 라이딩은 라이딩 트릭은 트릭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파이프에도 적합한 보드들 그리고 라이딩과 카미에 좀 적합한 보드들 그리고 파우더에 적합한 보드들 다양한 장르의 스타일의 스노우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라이딩과 카빙에 적합하게 설계된 보드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 보드들을 가지고 정형각을 세팅을 해서 처음에 정형각을 연습하시면 갑자기 바로 정형각을 연습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처음에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스타일의 라이딩 카빙에 적합한 그런 스타일의 보드를 가지고 처음에 정형각으로 입문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프리스타일의 라이딩 카빙에 적합한 보드들은 일단은 플렉스가 프리스타일 기준으로 해서 한 8, 9, 10 정도의 그런 보드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쉐이프는 정캠버 위주의 데크를 선택을 하시고 디렉셔널 데크, 즉 노즈와 테일의 길이가 인서트홀에서 노즈와 테일의 길이가 있어서 앞에 노즈, 앞에가 좀 긴 보드들 그래서 세팅이 자체가 무게중심 세팅이 살짝 뒤에 되어 있는 그러한 디렉셔널 보드들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드로 정형각 세팅을 해서 처음에 입문하시고 연습하시면 정형각을 좀 쉽게 중간의 다리로 입문하시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보드들의 특징은 정형각으로 세팅을 해서 처음에 정형각으로 연습하시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 물론 햄머보드로 바로 정형각 세팅할 때와는 느낌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형각으로 그러한 느낌들을 연습하실 수 있고 적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적인 스탠스 각도로 그러니까 스노우보딩을 즐기기도 좋고 또 덕 스탠스로 해서 카빙 라이딩을 즐기기도 좋기 때문에 정형각으로 하던 라이딩으로 일반 스탠스로 하던 덕 스탠스로 하던 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역시 정형각이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다 정형각 라이딩 카빙이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정형각으로 쭉 가시고 몇 년 타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샘미 해머보드나 해머보드로 넘어가셔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 찾아가시면 되고요. 정형각도 타보고 일반 스탠스도 타보고 덕 스탠스를 타봤는데 아 난 덕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 보드로 덕 스탠스로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 일반 스탠스로 라이딩이 제일 편하다, 카빙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라이딩, 뭐 카빙으로 일반 스탠스로 꾸준하게 보딩, 스노보딩을 즐기시면 되고요. 해보다가 트릭도 잠깐 해보니까 난 트릭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프리스타일한 파크용이라든지 프리스타일한 그런 스타일의 스노보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리를 요약해드리면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프리라이딩, 카빙에 적합한 플렉스가 8에서 10짜리의 단단한 플렉스의 디렉셔널 데크를 선택을 하셔서 정형각으로 입문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자 이렇게 정형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실 때 바로 햄머보드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그런 리스크, 가격적인 부담 그리고 또 위험성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대안들 샘미 햄머의 2월 가성비 좋은 2월 상품 프리스타일 중에서 라이딩 카빙용 또 가성비 좋은 2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하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Peace.